반갑습니다. 기초전기전자. 이번 시간에는 길의 호프의 법칙과 RC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의 호프의 법칙은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좀 복잡한 회로를 다룰 때 이제 길의 호프 법칙 두 개를 이용하면은 복잡한 회로를 이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간단한 옴의 법칙만으로는 좀 풀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길의 호프의 법칙을 쓰면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분기점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뜻이 어떤 거냐 하면,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 만큼 나간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 여기 들어가는 이제, 배경이 어떤 거냐 하면, 전류가 전하의 흐름인데,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거 합이 적다면, 여기 전하가 계속 쌓이겠죠.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도선상에 전하가 쌓이지가 않는다. 쌓이지 않고 들어온 만큼 다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인데, 이제 회로 이론을 이제 하게 되면 이 분기점 법칙을 KCL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서 씁니다. 킬의호프의 커런트 로우로.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전류의 합이 0이다. 이때는 이제 전류가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하든, 뭐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하든 하나의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가는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I1이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I1이 되고 I2, I3는 나가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되죠. 이것이 0이다. 결국 이 식하고 같아지죠. 이거는 이제 I1이 I2 더하기 I3이다. 이렇게 표시되는 건데, 이항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KCL일 때는 이제 이 식을 많이 씁니다. 회로를 다룰 때는 이제 기준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한데, 기준을 한번 정하면 그것을 계속 이제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리 법칙은 그 닫힌 회로에 전위차를 다 합치면 0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회로 이론에서는 킬의호프의 볼티지 법칙이라고 해서 KVL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전류는 좀 이해하기 쉬운데, 들어오는 것만큼 나간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KVL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VL에서 부호 잡는 법. 이제 루프 방향을 지금 오른쪽으로 잡았다. 지금 복잡한 회로 중에서 내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방향을 잡았다고 했을 때,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전위가 올라간다. 전위가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로 삼겠다. 그러면 그 회로를 해석할 때 계속 내가 정한 이 규칙을 이제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서 전위가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로 잡는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전위가 이렇게 형성되죠. Ri가. 그러면 이게 전위가 이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델타 V가 이제 Ri에 전위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방향은 다 오른쪽으로 이제 잡고 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잡았는데 저항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Ri가 이제 이렇게 형성되죠. 그렇게 되면 델타 V가 전위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거는 Ri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기전력이 전지가 있어서 기전력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로 증가하니까 델타 V는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것은 전위가 떨어지죠. 그래서 델타 V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혹은 전위가 떨어지는 것을 나는 플러스로 잡겠다. 그러면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Ri가 되고, 델타 V는 마이너스 Ri가 되고, 델타 V는 이렇게, 이거 E라고 부르겠습니다. 델타 V는 E, 마이너스 플러스. 이러면 뭐 틀릴 것 같지 않느냐 하겠지만, 이게 회로에서 이 루프를 한 바퀴 다 돌면은, 전부 다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R1, 여기는 예를 들어서 델타 V1 빼기 델타 V2 빼기 델타 V3는 0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이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델타 V1 플러스 델타 V2 플러스 델타 V3는 0 이렇게 해서 그 전체가 다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잡아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잡아도 되는데 전위를 플러스일 때 이렇게 잡거나 전위가 떨어질 때를 플러스로 잡거나 어느 쪽으로 잡아도 되지만 한번 그렇게 정했으면 회로 해석을 할 때 전 하는 과정 전체에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회로가 복잡해지면은 이제 이 KVL하고 KCL을 써가지고 이제 연립 방정식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행렬을 써서 풀기도 하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할 행렬은 쓸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할 거는 없고요. 그래서 문제 그 예제 풀 때 몇 가지 방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그런 기능이 있는 이제 계산기 쓰는 법, 그 다음에 행렬로 하는 법, 그 다음에 뭐 연립 방정식 푸는 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방법을 하는 법, 또 그거 크레머스 룰이라고 그 이제 연립 방정식이 해를 구하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런 방법.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소개해 보겠습니다.